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누구야? 희망의 등불은 바람에 의해서 꺼져갔다. 책의 내용이 평소의 생각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찰과 독립적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아, 너무 이게 막 역사가 섞여 있으니까 막 좀 난해하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흩어지죠. 약간 우리의 한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참 그 독재 군사 시절 그때 항상 막 뭐 빨갱이 색출한다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그 내용 같네요. 그 대만판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도서부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 그리고 중장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새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 장 선생님께 목록을 드렸어요. 운송회사가 더 이상 저희를 돕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수입품을 검열하고 있어. 곧 도서부도 끝날지 몰라. 운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안해. 나도 달리 할 방도가 없었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장 선생님은 애초에 우리한테 이 책들을 빌려준 적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도 항상 널 신뢰한다는 거 있지만 획득한 쪽지. 장례식을 위해 귀향하지 못하였다. 아, 귀향하다구나. 반세기 동안 추방되어 귀향하지 못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은신은 정치적 도망자였다. 그녀는 운 좋게 체포를 피해 다녔고 수비되었다.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5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계엄령 해제로 그 소원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계엄령 반교가 결국엔 계엄령을 말하는 거겠네요. 학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거네. 그 단어 자체가. 아, 머리 썼네. 갈 데가 없는데? 난징 대학살. 그러네요. 와, 갈 데가 없는데? 나가면 되나? 오, 저 아저씨, 저 아저씨.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디 가십니? 어디 가십니? 어, 어디 갔어, 아저씨? 여깄다. 뭐야? 빗자루로 잠겨 있고 쪽지가 남겨져 있다. 밀고자. 빗자루를 치울까? 치워보자. 뭐지? 아까 그 피아노 소리 같은데? 그러네. 아까 그 피아노 소리.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임 못 만들까요? 역사도 배우고 좋을 텐데 아쉽네요. 라고.
이 아저씨 아빠인가? 그 당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향한 증오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그녀가 세상을 등지고 도약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다. 두려움, 후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엔 희미해진 혼란의 기억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햇빛을 다시 보았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나빠져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생님은 천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피죽도 없는 묘지에 묻혔다. 음악 선생님인가요? 음악 선생님이 내부자인가? 도장. 아, 배고파. 아, 축복받은 느낌이다. 간만에 축복받았네. 아유. 방금 들어서 모르는데 이거 뭔 내용임? 방금 들어서 모르시면은 다음에 다시 보기를 봐주시오. 카트에 쪽지가 있다. 뭐지? 뭔 내용인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 뭐야 얘. 어디 가니? 또 어떻게 해야 돼? 불 켜. 그렇지. 오케이. 어떻게 되지? 나가면 되나? 문이 잠겨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키고 바꾸면 되나? 그렇구만. 키고 바꾸면 되는 거구만. 아닌데? 아닌디요.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만 끄고 잠깐만. 공포라디오 전부 다 들어서 다른데도 방송하시나 해서요. 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 들으셨으면 그게 다예요. 이거 다시 끄고, 이제 알았어. 다시 끄고. 넘어가고, 그렇지. 따라오지 마. 아, 이거 따라하면 안 되지. 어이씨,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오면 따라온단 말이야. 따라온다니까? 키고
와, 키고 바꾸고. 여기는 불 끄는 게 없고. 여기서 또 얘가 못 가니까 여기서 켜야 되고. 그리고 다시 바꾸고. 그리고 얘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냐고. 뭐하냐고? 뭐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매하네. 여기서 또 바꿔야 되나? 다시 꺼야 되나? 어허. 승부가 안 나겠네요. 어허. 그게 안 된다니까는, 이 사람아. 봐봐요. 켰지? 맞죠? 바꿨죠? 근데 여기 끄는 게 없다고, 이제. 나가야 되나? 잠겨 있잖아요? 불 끄는 게 없다구! 그리고, 잠깐만. 이거를 다시 켜고, 그럼 다시 바꾸고. 여기서 또 끄라고요? 맞습니다. 내려진 결정에 즉시 행동한다. 이는 그의 철학이다. 아, 난 여기 넘어갈 생각만 했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를 따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운명을 쟁취한다. 한가로이 산다. 누군가의 운명에 복종한다. 뭐 그렇게까지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운명을 쟁취한다. 한걸음이 산다. 누군가의 운명에 복종한다. 운명을 쟁취한다. 쟁취해야지. 흥미로운 생각이군. 목적을 얻은 삶. 그 옆에서 너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는 나다. 오케이. 겁나게 기네. 거기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가야 되나? 그러 나가 봐야겠다.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는가는 중요치 않다.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 절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백 선생님. 이전에 말씀드렸던 독서 목록입니다. 선생님 책상에서 찾았습니다. 예흔녀, 너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이다. 아, 얘가 밀고 있구나. 의존할 사람을 찾으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줄 알았나?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떠나갔지.
의지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조용히 받아들인다.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난 다시 노력할 거야. 선생님의 눈빛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것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너는 나다. 우와. 깜짝이야, 선생님.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오. 노란 종이 비행기. 하얀 사슴부터 하얀 수선화까지 운명이 우리를 갈아놓았으니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길.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어, 다시 못 올라가네. 문 열어! 장명희, 넌 반정부 활동을 퍼뜨린 혐의가 있다. 금지된 서적을 밀수하고 불법단체를 조직했으며. 빨리빨리 말해라. 법원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반역행위로 널 체포한다. 정하지 마! 시간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행복이었다.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지만 결국 헛된 꿈일 뿐이겠지. 나도 거창한 곳에 눈이 멀어버린 헛된 수선화처럼 돼.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白水先染上一河鲜血. 수선화 같이 붉은 피에 물들었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녹슨 채 사라졌다. 끝인가요? 선생님이다.
어 뭐야? 어 선생님을 움직여. 노동자를 위한 숙소다. 철거됐으면 전부 철거해버렸으면 좋겠다. 네, 주무세요. 오, 할머니다! 천당에선 거부되고 지옥에선 방해되는 그녀는 영원히 홀로 방황할 것이다. 오, 오, 오. 가엾어라. 오, 할머니. 과연 뭘까요? 학교가 다 무너진 건가? 요즘 공사 중인 건가? 뭐야, 왜, 왜? 특별 사면을 공표한다. 성명, 위중장. 사면 유형, 완전 사면, 무죄 판결. 어? 얘 위중장인가? 관현나무가 잘려있다. 수많은 세월을 견뎠지만 인간의 욕망이 꺾였다. 얘 선생님이 아니라 위중장인가? 위중장인가 봐. 이 아저씨가 와 못 올라가나? 야 시간은 모든 걸 앗아갔지. 나도 피하지 못했어. 선생님이 아니라 위중장이었구나. 어, 엔딩도 플레이해야 되다니 귀찮게 시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왜 못 올라가지? 그냥 알아서 걸어가서 엔딩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아, 여기 길이 있구만.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래 이 자리든가. 아이고 자 내가 여기서 졸다가 그런 사단이 났었지. 맞아 맞아. 아이 선배 오셨수. 선배는 여전히 그대로구만.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그렇죠, 문명아님. 와, 옥상에서 아까 떨어진 여자 있었잖아요.
그게 여자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와. 뭔가 막 아련하다. 여운이 막 남네요, 뭔가. 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3시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고 굉장히 답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저는 게임을 자주 하진 않지만 명작 게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소의 게임 플레이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디텐션 반교였습니다. 도전 과제를 달성한 백투스쿨. 야. 근데 이게 뭐 아까 그 선택지에 따라서 또 엔딩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한 13,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판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개인 분께서 한글화 하신 걸 다운받으셔서 그 안내하는 대로 그 해당 폴더에 덮어 쓰시면 됩니다. 네. 안 산다고요? 네, 뭐 제가 뭐 장사하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워낙에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2회차, 3회차 플레이를 하진 않을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직접 한번 게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그래도 뭐 게임 명작 게임 받아서 플레이해서 저도 여러분도 재밌게 즐겼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는 해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지 않나요? 이렇게 한마디는 해주는 게 그래도 제작자분들에 대한 예의겠죠. 한국의 근대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우리 군 독재 시절 딱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 얼마 전 그 몇 년 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그 막 고문하는 그거 있잖아요. 고문에 물고문에서 죽인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 용산 거기서 고문에서 죽인 영화 남영동인가? 아 그런가 보다. 그 영화가 막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남영동 그 영화에서도 그 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기담 아니고요. 기담 말고 남영동인 것 같아. 딱 그때 시절이거든요. 진짜 딱 그 군 독재 시절 딱 해가지고 그 막 빨갱이 색출한다고 막 남영동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뭔가 다른 나라의 역사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라서 1975 맞아. 남영동 1975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좀 끝나고 나서도 착잡하면서 아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섭이었고요. 잘 자요.